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다음 주에 개막하는 US 오픈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4위 홀거 루네인데요. 루네의 등 부상이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루네는 벌써 8개월째 등 쪽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루네는 호주 오픈에 앞서 ASB 클래식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등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오픈에서 16강에 올랐고 클레이코트 시즌에선 ATP 첫 몬테카를로와 로마에서 모두 준우승했죠.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오픈에서도 8강에 오르며 등 부상은 가볍게 지나간 일시적인 부상인 듯 했습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프랑스 오픈이 끝난 후였는데요. 루네는 윈블던 출전을 앞두고 연습하던 도중 등 위쪽 부상을 당했습니다. 30분 만에 연습을 중단했고 윈블던 출전이 무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루네는 부상이 있지만 근육 쪽 문제라는 진단을 들었다며 마사지와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밝혔는데요. 홍역을 치른 끝에 루네는 윈블던에 출전했고 메이저 2연속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윈블던 8강에서 세계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다소 무기력하게 지면서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걱정은 또다시 현실화했습니다. 2주 뒤 루네는 애초 출전할 예정이었던 크로아티아 오픈을 기권했습니다. 등 쪽에 심각한 부상 문제를 겪고 있다며 코트에 다시 서기 전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등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라고 밝혔는데요. 등이 아파서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건지 루네는 쉬지도 않고 곧장 남녀 혼성 국가대항전인 호프만컵에 나갔습니다. 투어를 함께 다니고 있는 어머니까지 나서서 만류했지만 본인 의지가 강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단식 두 경기에서 본인보다 한수아레인 선수들에게 모두 지면서 안 나가니만 못한 결과를 받아들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루네는 열병으로 4일이나 누워있었고 특히 등 위쪽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통증을 느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루네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북미 하드코트 US 오픈 시리즈 대회에 나섰는데요. ATP 첫 캐나다와 신시내티에서 모두 첫 판에 떨어졌고 특히 신시내티에서는 등 부상을 이유로 경기 도중 기권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US 오픈을 건너뛰고 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루네는 또다시 괜찮아졌다며 곧 훈련을 시작할 거라는 글을 올렸고 실제로 US 오픈 대회장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루네의 행보에 팬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루네와 풀타임 코치 계약이 끝난 유명 코치 패트릭 무라토글루는 등 부상은 마비 증상을 동반한다며 잘 움직이기도 힘들고 샷을 칠 때마다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루네가 6개월 동안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를 잘하라는 덕담을 건넸는데요. 이렇게 부상에도 쉬지 않고 루네가 대회에 출전하는 이유, 바로 랭킹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로만 따지면 5연패를 당했지만 루네는 최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본인 최고 랭킹을 경신한 건데요. 이 덕에 다음 주부터 열리는 US 오픈에서도 4번 시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루네의 인터뷰를 보면 강행군의 이유가 확실히 나오는데요. 최근 ATP와 가진 인터뷰에서 루네는 현재 랭킹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세계 1위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알카라스와의 경쟁 의식을 숨길 생각이 없다면서 연초에 비해 10배는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차세대 빅3로 함께 묶이는 데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온 알카라스의 활약에 큰 자극을 받는 듯한데요. 두 선수는 주니어 시절 함께 복식까지 뛰었던 사이인 만큼 루네의 라이벌 의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몸과 체력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죠. 장기적인 시각에서 루네가 충분히 쉬면서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네의 코치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루네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크리스텐센 코치, 그리고 어머니와 주로 투어를 다니고 무라토글루는 이제 주요 대회에서 조언을 주는 정도로만 알려졌는데요. 루네가 20살이 된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또 다소 불같은 성격의 루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코치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이 좋았던 무라토글루와 본격 계약을 다시 맺으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루네의 어머니는 멘탈 코치라는 명목으로 동행하고 있지만 루네가 중요한 순간이나 흥분할 때 큰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촉발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기량에도 부상과 경쟁으로 큰 성장통을 겪고 있는 루네. 또다시 대회 출전을 강행하는 루네가 US 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1위가 되려면 이제 정말 쉬어야 한다는 팬들의 의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